일단 여기가 산업지구 바닷가 근처에 뭐 연구조망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되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실 분, 예를 들어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 관련으로 하실 분들이 네. 제 수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직거래로 토지주와 직접 거래하는 캠핑 제국 직거래 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실 매물은 말이 필요 없네요. 일단 드론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경북 영덕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다는 대게의 고장 강구항과 푸른 동해안을 내려다보며 영구조망할 수 있는 기막힌 입지의 땅입니다. 먼저 입지 조건을 보시면 동해안의 맑은 정기가 서린 영덕 강구항의 삼사해상공원 안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상업 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사해상공원은 그 위치마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서 네. 여기는 콘도 부지입니다. 위치마다 네.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그 네. 층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총 2,627평이며 용도는 상업 부지입니다. 공원 내에 위치하다 보니 목적이 정해진 땅입니다. 객실 수 30개 이상으로 10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콘도 부지라 보시면 됩니다. 개발 허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허가를 작년 12월에 네. 제가 최소 규모로 일단 숙박시설로 받아놨습니다. 네, 3사리로 해서 9-67로 해서 숙박시설. 네. 네,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개발 가능합니다. 아, 이거 투시도인데요?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신 거군요? 예, 옛날에 그, 네. 예, 공동사업 제안받은 아. 적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거 사용은 해도 됩니다. 아, 이렇게 예. 지금 개발할 수 있다. 위치가 예. 이렇게 해서 예. 10층이죠, 딱? 예. 10층 높이로 예. 10층, 정해져 있으니까 예.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 배치도인데, 여기 예. 제일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뒤에서. 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고요. 우리가 네. 이렇게 있으니까. 평당 주변 시세가 200. 지금 200 이상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200 이상. 네. 그리고 최저 뭐 180 이상 되는데 네. 130만 원에 내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빨리 좀 어떻게. 130만 원에 네. 상업 부지로. 네. 22년 6월에 본 매물 바로 옆 토지가 평당 238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으며 인근 공원 내 다른 부지들도 평당 2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매물의 소유주는 2627평의 콘도 부지를 평당 130만 원, 34억 원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경북 영덕 삼사해상공원은 여전히 호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현재 대명리조트에서 운영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해상 케이블카 정거장도 본 매물 바로 옆에 건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영덕 강구항 일원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다는 점이 강한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강구항만 가더라도 변변한 호텔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2026년 강구 해상 대교가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교가 개통되면 강구항에서 도보로 본 매물 위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본 매물 100m 앞에 강구 신항이 준공되었으며 대게와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지는 수협 공판장이 이곳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영덕구는 유소년 축구 특화 지역으로 축구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클럽 축구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유입 인구도 많습니다. 겨울 봄에는 영덕 대게 축제, 여름엔 넘치는 피서객, 가을에는 송이 버섯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 핵심 지역에 본 매물이 있습니다. 강구항은 대구에서 왔었을 때 지금 현재는 수성아이시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거리가 네. 되는데요. 네. 지금 포항 영덕고속도로가 지금 곧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 되면 이제 약 한 시간 거리로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요. 그리고 상주 영덕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연 관광객들이 200만, 300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뉴스상에서 봤을 때 천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영덕 강구항이 원래 바닷가로 하면 여름 피서객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 1등인 영덕 대게 축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출, 그러니까 뭐 그 1월 1일 날 관광객도 또 엄청나게 오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유소년 축구하고 또 골프장들이 네. 또 주변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벤트가 많은 예, 동네입니다. 네. 삼사 해상공원 내 본 매물 인근에는 평당 600만 원을 부르는 매물이 나올 정도로 이 지역은 정말 핫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끝내주는 바다뷰를 영구조망하는
본 매물의 위치와 매매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 희망 가격은 평당 130만원, 2627평 34억원입니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9-67번지입니다. 네,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소주주입니다. 네. 직접 네. 직거래 하시는 네, 네. 네, 캠핑제국은 앞으로도 네. 숨어있는 부동산들 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주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